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시입 대교 눈높이 고등리그 왕중왕전 32강 제주제일고와 서울경희고, 서울경희고와 제주제일고의 경기를 지금부터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구자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왕중왕전이 개막을 했는데요. 이 왕중왕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 전국 광역리그에서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팀이 64강전을 펼치면서요. 네. 11월 13일 상암에서 이제 결승전을 치를 때까지 8강전까지는 토너먼트, 그 이후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네. 8강전까지는 승부가 나지 않았을 시에는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고요. 자, 8강전 이후부터는 연장전 15분씩을 이제 거쳐서 결과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네. 그 승부차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어제부터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저께 이제 64강전이 치러졌었습니다. 네. 자, 강팀이라고 우승에 거의 근접한 팀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장훈고등학교, 그리고 동북고등학교, 그리고 중동고 이런 팀들이 탈락을 했거든요. 네네. 자,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과천고등학교가 1위 고등학교를 5대0으로 대파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네, 그 강팀으로 불리던 팀들이 모두 승부차기에서 패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훈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정보고에게 승부차기 4대5로 패했고요. 네. 자, 동북고 역시 2대2로 이제 초지고등학교와 무승부를 거두고 6대5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거뒀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가지는 제주제일고와 경희고등학교 각각 어제 대전 유성생명고학고와 오산고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 경기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는요. 64강전에서요. 네. 64강전에서 대전 유성생명고를 꺾고 올라왔고요. 네, 1대0으로 이겼죠. 네. 그리고 경희고등학교는 오산고를 2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제주제일고와 경희고등학교 각각 그 팀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주제일고는 아무래도 이제 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서울경희고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운 방패라고 보시면은 네. 됩니다. 그 제주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제주리그에서 4위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11승 5무 4패 그리고 승점 38점. 이 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문종훈 선수와 강세환 선수로 대표되는 강력한 공격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남 제주 리그에서 이제 득점 1위를 기록한 문종훈 선수가 20경기에서 이제 무려 20골 네. 경기당 한 골에 한 골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5위 득점 대위 득점 순위 5위에 기록되어 있는 강세환 선수가 9골로 득점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팀 득점이 무려 47점이나 됩니다. 네. 그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죠. 네, 그렇죠. 반면 경희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네. 그 서울 북부리그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10승 3무 3패, 승점 33점을 기록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개인 순위에 이제 최다 득점에서 득점 선수 탑5 안에 드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네네네. 그 최소 실점 2위를 차지했을 만큼 상당히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한 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얘기겠죠. 네. 자, 뭐 최다 득점자라든지 랭킹 5위 안에 드는 이제 그런 선수들은 없습니다만은 네. 11명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서울 경희고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제주제일고와 서울경희고 경기인데요. 먼저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제일고등학교입니다. 1번 골키퍼 문원진, 7번 이민우, 8번 김호규, 11번 현대훈, 17번 강세환, 20번 김병표, 26번 이경호, 27번 김대욱, 29번 정현우, 30번 신성진, 33번 장승수. 자, 이어서 서울경희고등학교 선발 명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번 이준혁, 5번 김지훈, 7번 구대영, 8번 최인규, 9번 정찬용, 12번 정민재, 16번 이상성, 21번 골키퍼 남윤창, 22번 엄태준, 34번 김형근, 35번 김성중 선수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제 경기가 이제 킥오프를 네. 했죠. 네. 자, 일단 32강전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이제 선수들이 몸을 이제 땀을 내면서 네. 풀어줬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를 조금 네. 이제 근심을 좀 해야 되죠. 네. 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제주 제1고등학교는 네. 지금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초반 탐색전을 좀 펼칠 거고요. 네. 예, 경희고 역시 아직은 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팀을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초반 탐색전을 좀 펼칠 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네. 그리고 서울경희고등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하지만 역시 이 탐색전 양상에서 어떤 그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제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화끈한 공격력에 비해서 네. 이제 수비가 좀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경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득점보다는 이제 실점이 더 적은 팀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제주제일고등학교는 이 탄탄한 견고한 이 서울 경희고등학교의 수비를 어떻게 뚫는 거야. 네. 이런 거가 지금 핵심 포인트로 좀 보면 되겠죠. 네. 자, 수비 진영에서 장승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네. 전방으로. 자, 좁은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중앙으로 공 몰고 나오는데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걸려 넘어지는군요. 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굉장히 이제 네. 많이 펼쳐지죠. 네. 자, 경희고등학교가 공을 바깥으로 차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경희고등학교의 스로인입니다. 16번 달고 있는 이상성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던져놨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왼쪽 사이드라인 파고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크로스 올라오고요. 하지만 수비수가 걸렸는데요. 공이 살아있습니다. 자, 슈팅에 앞서서 먼저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주 제1고등학교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네. 지금도 역시 잘 걷어내질 못하고 네. 위기 상황을 좀 초래를 했습니다. 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제주 제1고등학교입니다만 오늘 네. 경기 첫 번째 슈팅 먼저 경희고등학교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수비가 밑바탕이 돼야 공격이 이제 잘 펼쳐지고 이러는 네. 건데요. 경희고등학교가 이제 먼저 공격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는 좀 중원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압박을 네. 가하면서 네. 우위를 좀 점하고 있거든요. 네. 자, 좁은 지역에서 제주제일고 공 빼냈습니다. 자기 진영 뒤쪽으로 돌리면서 경기 템포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주의 전형을 지금 살펴보면 이제 좀 네. 3-4-3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격 성향이 좀 많은 이제 포지션으로 지금 네. 공격을 전반 초반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죠. 네. 역시 최전방에 포진하게 될 문종훈 선수라든지 강세환 네. 선수 이 선수들에게 공이 어떻게 투입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제주 제일고는 이제 문종훈이라는 이제 특출한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발이라든지 헤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많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역시 경기당 한 골이라는 기록 정말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고등학교 리그라고 해도 이거는 굉장한 이제 발군의 실력이거든요. 네. 자, 경희고등학교가 이 문종훈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는 게 네. 관건입니다. 자, 경희고등학교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스가 먼저 차단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 수비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 지금 센터 라인에서 이제 그 앞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자,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현대 축구는 이제 뭐 개인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서로의 반격 유지가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 반격에 나섭니다. 중앙에서 다시 왼쪽을 봤는데요.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나주! 경희고등학교의 반격.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자, 아직까지 뭐 빠르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제주 제1고등학교 이제 특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지공을 펼치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네. 한 번에 찬스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왼쪽 터치라인에서 제주 제1고등학교의 스로인입니다. 안쪽으로 던져놨습니다. 하지만 경희고등학교의 차단. 중앙에서 다시 공을 빼냈습니다. 아, 뺏겼네요. 네, 역습 찬스인데요. 아, 빠르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공을 뺏겼고요. 슈팅인데요. 수비수 발맞고 굴러나갑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전반 초반 페이스는 지금 경희고로 네.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수비 라인이 이제 멀리까지 지금 앞쪽으로 나오면서 네. 아, 간격을 좁혀주기 때문에 네. 경희고가 지금 공격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온 것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제주제일고등학교도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헤딩. 자, 제주제일고등학교 공 잡았습니다. 아,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첫 번째 슈팅으로 지금 기록이 되겠는데요. 네. 자, 아무리 좀 뭐 빗나가고 좀 그랬어도 이제 아, 공격에 이제 활로를 이제 뚫는 네. 이제 첫 번째 슈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한 중요한 이제 눈으로 좀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 가까운 예를 보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그 폴란드 간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초반에는 폴란드의 기세였는데 그렇죠. 흥명보 네. 선수가 올라오면서 그 중거리 슛 한 방 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슈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그 분위기가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2002년 이제 폴란드전은 이제 잠깐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네. 이제 올리사다베 선수를 이제 막느라고 극복을 했지만 네. 아, 흥명보 선수가 이제 아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네. 이제 그런 중거리 슛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일찍 선제골을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김호규 선수의 방금 전 그런 슈팅도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상황을 반절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지금 전반 약 한 7분, 지금 거의 8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양 팀이 슈팅을 이제 하나씩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 아무래도 이제 중원 싸움을 먼저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자, 지금 제주제일고의 지금 롱볼이죠. 네. 헤딩으로 떨궈주는데요. 네. 경희고등학교가 잘 막아냈습니다. 역습에 나섭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자, 수비수가 먼저 막아냈고요. 계속해서 공격 작업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비에 성공합니다. 자, 34번 김영근 네. 선수인가요? 네. 네, 김영근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노렸습니다만은 이제 아쉽게 이제 아, 수레인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네. 자, 첫 번째 슈팅 찬스도 저 왼쪽 네. 공격에서 나왔고요. 네. 오늘 경희고등학교는 오른쪽도 오른쪽입니다만 네. 왼쪽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왼쪽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를 시키면서 네. 아, 중요한 찬스는 왼쪽에서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네. 만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 제주제일고등학교로서도 오른쪽 수비도 중요합니다만 왼쪽에서 네.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갑자기 한 번에 또 넘어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왼쪽에서 공격을 이제 하지만 오른쪽에서 공격이 넘어오기 때문에 네. 자, 오른쪽을 먼저 미리 차단을 해야 이제 역습 좋은 찬스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제1고등학교로서는 아, 전방에서 아, 일선에서 아, 미리 차단하는 게 좀 관건입니다. 네, 이상성이 앞으로 띄워줍니다. 전방으로 공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네.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를 네. 보고 한 번에 넘어오는 공이었는데요. 자, 저도 패스 굉장히 좋죠. 네. 자, 문원진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하겠습니다. 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자, 공중볼 경합에서 경희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경희고등학교 5번에 김지훈 선수가 네. 신장이 무려 185cm예요. 아하. 자, 공중볼은 거의 다 따내고 있는 네. 김지훈 선수입니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 공을 안쪽으로 던져놨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 헤딩. 자, 다시 한번 경희고등학교가 헤딩을 따냈고요. 헤딩. 중앙에서 제1고등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왼쪽 측면 봤습니다. 네. 자, 전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지금 공격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네. 저희 에이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문종훈 선수가 지금 지금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현대훈 선수라든지 네. 그리고 득점 5위를 기록한 이제 강세환 선수죠. 예, 강세환 선수의 이제 머리와 발끝을 네. 가장 공략하는 그런 공격의 비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경희고등학교가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김영근. 자, 김영근이 개인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크로스 차스인데요. 하지만
먼저 수비진이 막아냈습니다. 김대욱 선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의 첫 번째 센터링이죠. 네. 자,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지금도 34번째 김영근 선수가 왼쪽에서 기가 막히게 돌파를 했고요. 네. 자, 제진 제일고의 이제 수비에 막혔지만 굉장히 좋았던 돌파력이었습니다. 역시 왼쪽에서 계속해서 찬스가 나고 있군요. 자, 선수들이 이제 네. 앞쪽으로 네, 치고 들어가고 이제 니어포스 쪽을 이제 공격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코너킥이 앞서서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약간 자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 몸싸움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역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 경기 패하면 네. 그대로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니까요. 네.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좋아요. 슝! 아! 다시 한번 슛! 골! 들어갔습니다. 1대 0. 자, 경희고등학교 정찬용 선수인가요? 코너킥 상황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슬래컴 볼도 빠져나왔고요. 네. 자, 서드 그 볼을, 자, 네. 세 번째 볼을, 자,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자, 경희고등학교가 먼저 선취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네. 자, 서울 경희고등학교 전반 12분에 터진 정찬용 선수의 첫 번째 골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자, 지금 좋은 찬스인데요. 아, 뒤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자, 현대호 선수 네, 중앙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짧게 내줬습니다. 슈팅 찬스. 자, 아, 공이 안쪽으로 투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에게 걸리고 말았군요. 자, 아까 그 골 상황이 지금 다시 나오고 네, 있는데요. 느린 장면으로 다시 보시죠. 자,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센터링이. 여기서 골키퍼 손에 걸렸고요. 네. 수비수 못 맞고 튕겨져 나온 공. 자, 여기에 네, 두 끝까지 번째 예. 네,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잘 밀어넣었습니다. 정찬용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정찬용 선수의 골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네. 한 골이었어요. 네. 자, 역시 경기 초반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제주제일고등학교의 수비력 네. 어느 정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희고등학교에게 좋은 찬스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저희가 계속 이제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 이제 왼쪽에서 이제 코너킥을 얻어서 지금 네. 골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네. 자, 제주 제일고로서는 이제 아쉽죠. 결국에는 좀 막았는데 이제 세컨볼을 이제 그 골로 허용을 했으니까 네. 자, 빨리 잊어버리고 아직 일찍이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죠. 공격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전반 13분밖에 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경희고등학교의 스로인. 구대영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제1고등학교가 공을 빼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지금 경희고등학교의 자, 압박이 굉장히 네. 좋아요. 쉽사리 제1고등학교가 네. 앞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네.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미드필드 그리고 수비에 네.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선수들이 둘러싸게 되면 뭐 네. 돌파도 돌파고 패스도 그렇고 다음 플레이로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 제1고로서는 저런 이제 간격이 좁고 폭이 좁고 이런 공간이 좁을 때는 개인 돌파보다는 네. 결국에는 이제 패싱 게임을 통해서 네. 공격을 풀어나가는 게 급선무겠죠. 그리고 개인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을 네. 최대한 짧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다고 해도 이제 두 명, 세 명을 제치는 어려우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빨리 이어주는 게 네. 더 중요하겠죠. 네. 자, 제1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크로스가 막혔고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공 잡았습니다. 태클 피해내고요. 자, 좋아요. 네. 중앙 봤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겠죠? 네. 자, 잘 벌려졌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뒤쪽으로 나오는군요. 자, 경희고등학교의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자, 이델 패스 좋고요.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가 네. 있는데요. 아, 그럼 먼저 자, 장승수 선수가 네. 패스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 이제 한 골을 허용하고 나서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났어요. 네. 역시 토너먼트니까요. 빨리 네. 한 골을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토너먼트 관련해서요. 이번 왕중왕전이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연속으로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들이 신경 써야 할 상황들이 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게임 수가 많이 이제 줄었다는 게 네. 그거 이제 게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는 게 좀 감독들의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펼쳐지기 때문에 자 이거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자 뒤에서 귀, 자 좋아요. 슈팅 찬스인데요. 펜트 박스 바깥쪽에서 아 지금 예, 손에 헤드링. 맞았다는 예. 판정이군요. 자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때려봤으면 어떨까 네. 예, 싶었는데 자 그거를 컨트롤을 조금은 길게 하는 바람에 헤로 네. 헤로 아 몸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사람아. 자 하지만 역시 제주 제일고등학교가 후방에서 앞쪽으로 길게 뽑아주는 패스가 이제 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 남윤창 선수가 앞으로 길게 차냅니다. 헤딩. 자 세컨드 볼을 제일고등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좋네요. 자 왼쪽 비었는데요. 잘 봤죠? 아 하지만 이어지는 패스가 좋지 못했군요. 자, 맨 최앞선에 있던 선수에게 준다는 게 네. 구대영 선수의 네. 커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훈아, 기훈아! 그 라인이 안 맞아! 자, 자기 진영에서 경희고등학교의 스로인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헤딩.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아니야, 쟤 기다려, 기다려! 제일고등학교 골키퍼에게 패스합니다. 자 전열을 한번 가다듬는 네. 모습입니다. 전방으로 자 헤딩 연결 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공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자기 지정에서 저렇게 볼을 끌면 안 네. 되는데요. 빠르게 줘야죠. 네. 저렇게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기게 되면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처 다른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아주 위험한 찬스로 연결이 되겠죠. 네. 제일고등학교로서는 또 역시 그런 찬스를 노려야 되겠고요. 네. 그 압박 부분에 있어서 경희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제일고등학교도 그렇게 압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공격수도 요즘은 수비하는 이제 공격 그런 뭐 네.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것이 바로 또 동료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플레이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길게 올라왔습니다만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경희고등학교의 반격. 자 좋아요. 네 아직까지 수비 라인이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잘 찔러졌고요.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수비수들이 달려오는데요. 공이 바깥으로 날았습니다. 자 지금도 경희고등학교에 굉장히 좋은 스루 패스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저런 패스가 네. 12번 정민재 네. 선수를 보고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태클로 끊어내고요. 자. 크로스가 막혔고요. 계속해서 공이 살아있습니다. 자, 제일고등학교가 공을 빼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공격수들이. 네, 아, 자, 빠르게 연결이 되지 네. 못하는군요.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공격 차단. 자, 이 제일고등학교의 역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패스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네. 공간이라든지 선수를 잘 보지를 못하고 시야를 보지 못하고 네. 지금 계속 자기 몰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희고등학교의 수비수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죠. 또 워낙에 네. 수비가 강한 경희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빈틈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패싱 게임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은 제주 제일고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속공보다는 지공 위주의 지금 공격을 좀 펼치고 있고요. 네. 자, 긴 볼에 의한 지금 공격을 단조롭게 펼치다 보니까 네. 좀 아쉽게 지금 패스 미스가 지금도 나오고 네. 있죠.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태클로 먼저 처지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20번의 김병표 선수입니다. 네, 키는 작지만은 탄탄한 몸매를 네. 좀 가지고 있고요. 170밖에 안 되는데요. 자, 좋은 아까도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성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네. 자, 안쪽으로 길게 던져놨습니다. 받아냈고요. 하지만 제일고등학교가 막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도 바로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만은 네. 좀 부정확한 패스였고요. 네.
현대훈 선수가 받기에는 네. 조금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천천히 경희고등학교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는 뭐 지금 바쁠 필요가 없어요. 네. 먼저 한 골을 지금 먼저 넣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템포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갈 그렇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자, 헤딩으로 떨궈준 공 세컨드 볼 따냈습니다. 자, 슛! 헬트박스 바깥쪽에서 슈팅! 하지만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저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주 제1고등학교가 수비수들이 뒷선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네. 야, 저 공을 잡은 선수를 앞쪽에서 커버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네. 그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엄태준 선수가 네. 세컨드 볼을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런 시도들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공격의 마무리를 짓고 동료 선수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인데요. 네. 자, 느린 장면 다시 보시죠.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역습 찬스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경희고등학교 진영에서 제주제일고가 상당히 깊은 지점인데요.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짧게 연결합니다. 탈리가 안 들어왔어요. 탈리가. 왼쪽 측면. 자, 수비수 한 명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달려들어서 공간을 차단을 해냅니다. 네. 역시 수비적으로 상당히 조직이 잘된 팀이라는 그런 인상이 드네요. 자, 지금 거의 공간을 촘촘하게 다 서있거든요. 네. 경희고등학교는 미드필드부터 수비까지. 네. 뚫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크로스가 왼쪽에서 길게 자, 올라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남윤창 선수에게 네. 이렇다 할 위기 상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제일고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운데부터 측면까지 경기장 전체를 폭넓게 사용을 한다라는 네. 그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지금은 뭐 전후 좌우를 자 고르게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한정된 그런 패싱이라든지 길게 연결되는 그런 단조로운 좀 패싱이 그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활발하게 전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공격 루트라도 상대가 네.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경희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페널티박스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영근,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빼냈습니다. 자, 공을 뺏긴 이후에도 역시 네.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공을 다시 한번 노리는군요. 네, 김영근 선수 개인기도 좋지만은 투지도 굉장히 좋은 네. 선수네요. 역시 감독으로서나 동료로서나 저렇게 네. 적극적으로 뛰어주는 선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라면 굉장히 좋죠. 네, 네. 그야말로 한 발 더 뛰는 플레이고요. 네. 자,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좋아요. 탈핑 했는데요. 여기서 쓰러지고 말았군요. 역시 비가 와서 그렇죠. 경기장 상태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에서 잔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장시간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 그라운드 사정이 아무래도 좀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미끄러울 거예요. 네. 자, 이번에도 34번 김영근 선수를 보고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선수에게 공이 투입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지금 김영근 선수 이제 왼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도 모는 쪽이 아니라 좀 패싱 게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결국에는 저렇게 되면 횡패스밖에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 후방에서 앞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하지만 자, 좋아요. 자, 공이 흘렀고요. 연결이 잘 됐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짧게 자, 연결. 슈팅! 빗나갔습니다. 자, 굉장히 시도가 좋았어요. 네. 현대훈 선수인데요. 네. 자, 저런 시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역시 문종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네. 현대훈 선수라든지 강세환 선수 같은 그렇죠. 선수들이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짧게 내줬고요. 자, 그대로 중거리 슛. 현대훈 선수의 오른발 강력한 중거리 주셨거든요. 네. 자, 하지만 살짝 떴습니다. 자, 남윤창 선수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네. 자, 길게 넘어온 공. 골킥이 굉장히 기네요. 네. 자, 한 번에 상대 페널티 네. 박스 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현대축구에서는 또 골키퍼의 골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의 또 공격의 시발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여기서 또 공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네. 빨리 공을 걷어내야 될 텐데요. 자, 아무래도 좀 그라운드 사정에 네. 자, 좀 선수들이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천연잔디 구장. 네. 사실 고등학교 리그에서는 흔하지 않은 형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천연잔디 구장은 쓰는 이용 횟수가 아무래도 적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선수들이 피치 위 상태에 적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리 적응하는 팀이 자, 지금 경기를 많이 지배를 하겠죠. 네, 그렇죠. 자, 공이 옆으로 나갔습니다. 네. 네. 자, 제주 제일고등학교의 스로인입니다. 안쪽으로 던져놓고요.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뚫고 들어오는데요.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올려주겠죠? 네. 크로스 자, 좋아요! 슛! 아, 여기서 헤딩으로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자, 좋은 찬스가 이렇게 날아가고 맙니다. 자, 제주 제일고의 제일 좀 중요했던 지금 순간이었는데 네. 오른쪽 깊숙한 지점에서 네. 27번을 달고 있는 김대욱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대욱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떨궈졌고요. 자, 현대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현대훈 네. 선수가 지금 방향을 튼다는 게 빗맞아 버렸고요. 네. 오히려 뒤에서 들어오던 선수가 헤딩을 했으면은 더 좋았던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네.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전 약 2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 제일고등학교가 오늘 잡은 찬스 중에서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네. 자, 전반 초반은 이제 경희고등학교의 페이스였다면 이제 지금 네. 한 골을 실점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제주 제일고의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의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공을 전방에서 지켜냈습니다.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자, 패스가 들어왔어요. 좋아요. 하지만 태클로 먼저 잘 끊어냈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경희고등학교의 스로인. 자, 경희고등학교는 지금 아까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제 옵사이드 트랩을 네. 지금 못 썼고요. 자, 그거를 제주 제일고가 두 명의 선수나 좀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좀 선수들 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죠. 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제주 제일고등학교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역습 찬스입니다. 자, 중앙에서 계속해서 공을 끌고 오고 있고요. 왼쪽을 봤습니다. 자, 또 올려주겠죠? 네. 자, 중앙으로 짧게 연결. 자, 주장을 달고 있는 이민우 선수. 네. 자, 오른쪽을 봤는데요. 하지만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제주제일고등학교의 공격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경희고등학교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골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특히 고등학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골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 리그 프로축구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더 중점을 해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뭐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플레이라든지요. 네. 만약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삐를 받았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다양한 공격이 전개되면서 많은 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90분 내내 지루하지 않는 경기가 많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리그를 보더라도 뭐 5대0, 6대0 네. 이런 스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 삐를 받으면 제대로 받거든요. 네. 네. 저 올 시즌 전반기에 있었죠. 제일고등학교와 네. 역시 제주에 있는 학교인데요. 대기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도 5대0 스코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의 공격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네. 자, 경희고등학교의 스로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딩. 자, 제일고등학교가 공격을 차단해냈습니다. 여기서 패스가 글쎄요. 이런 패스는 조금 위험한데요. 그렇죠. 자, 중앙에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역시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감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자, 왼쪽에 좋아요. 자, 왼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줬고요. 태클이 상당히 잘 들어왔군요. 자, 지금 주장인 이민호 선수가 조금 머뭇거리면서 네. 좀 태클을 허용을 했는데요. 자, 빨리 생각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공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역시 수비진들은 편해지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도 공격이 차단됐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앞쪽으로 길게 빼줬는데요.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골키퍼 문원진. 김경표에게. 김호규. 자, 아직까지 그 공격의 템포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길게 뽑아줬는데요. 자, 연결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트래핑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자, 옆쪽으로 트래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부정확했죠. 자, 강세환 선수를 보고 한 번에 길게 넘어오는 패스였습니다. 네. 자, 제주제일고등학교 이제 한 점을 헌납한 이후에는 이제 포메이션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예, 4-3-3 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양쪽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드필드진에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있으면서 공격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전술입니다. 네. 자, 느린 장면 다시 보시죠. 네. 자, 광세현 선수에게 패스가 상당히 잘 들어왔습니다. 자, 좋아요. 아, 굉장히 기네요. 네. 자, 제일고등학교가 공을 빼냈습니다. 왼쪽 측면 봤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제주제일고는 이제 역습의 찬스에서 패스의 정확도를 좀 높일 네. 필요가 있죠. 그 정확도와 속도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점이 좀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경희고등학교는 또 나름대로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경희고등학교의 이제 강점으로 꼽자면 이제 끈질긴 플레이랑 네. 선수 전체가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조직력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조직력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조합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 또 한번 김영근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는데요.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자, 김영근 선수의 빠른 발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 176cm에 그렇게 크지 않은 키 네. 1학년 선수고요. 상당히 네.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앞으로 2년 동안 팀의 네. 중심으로 활약을 하겠네요. 아, 그렇죠. 1학년 선수가 이제 벌써부터 지금 거의 팀 에이스로 이제 네.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글쎄요. 어떤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싹이 보이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아, 그럼요. 자,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아까 좋은 패스를 보였던 김대욱 선수인데요. 네. 역시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윙포워드들에게만 공격을 맡긴다면 네. 공격 형태가 상당히 단조로워질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점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쪽 풀백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뭐 현대 축구에서도 뭐 해외 축구를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뭐 마이콘 같은 선수들이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선수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정말 수비에 있다가도 어느새 공격까지 가다면서 그렇죠. 골 찬스를 노리는 네. 그런 모습. 아, 정말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아, 역시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팀이 경기 운영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브라질이라는 이제 팀이 강팀이라고도 받을 수 있는 게 네. 공격수들의 목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이콘이라는 이런 거대한 풀백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자, 계속해서 제주제일고등학교의 스로인입니다. 자, 공격이 차단이 됐습니다. 자, 또 역습이네요. 네, 경희고등학교의 역습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데요. 아. 트래핑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 패스도 조금 위험했어요. 자, 짧게 내주면서 제일고등학교가 올라옵니다. 아, 하지만 역시 또 경희고등학교가 수비 진영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스루 패스. 하지만 태클로 차단해냈습니다. 자, 지금 전반 35분 정도에 이르면서 두 팀 모두 좀 소강 상태에 좀 이르고 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수록 급해지는 것은 제일고등학교인데요. 네. 자, 어떻게든 전반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을 만회하려고 애쓸 거예요. 네. 또 경희고등학교로서는 네. 역시 그런 상대의 빈틈을 노릴 그렇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더. 자, 제일고등학교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립니다. 이민우 왼쪽을 봤습니다. 자, 쉽사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데요. 네. 글쎄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패스와 백패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도 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자, 왼쪽 측면. 지금도 공격을 네. 앞으로 전개를 못하고 있죠. 네. 그만큼 경희고등학교의 수비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서 있는다는 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강경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좋네요. 길게 빼줬습니다. 자, 걷어내야죠. 자, 골키퍼가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 경희고등학교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네. 한 번에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패스 이런 루트들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전반 초반에는 이제 아기자기한 오밀조밀한 패스에 의해 때면요. 지금 네. 한 골 이후에는 아 지키면서 자 한 방에 찔러주는 그런 아 킬 패스를 지금 해주고 있죠.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하지만 공격 차단. 제일고등학교가 왼쪽에서 중앙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쉽게 수비수를 따돌리지 못하는군요. 이번에도 태클로 잘 끊어냈습니다. 아, 굉장히 투지 넘치는 모습이네요. 네. 자, 반대편 또 34번에 네, 김영근 선수를 봤는데요.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이 진행됩니다. 김영근. 자, 좋아요. 김영근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진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끌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경희고등학교는 자, 앞선에서부터 저렇게 압박 수비를 좀 펼쳐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자, 이번에도 정민재 선수가 적극적으로 네. 수비에 가담해서 공을 뺏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헤딩. 자, 경희고등학교가 흘러나온 공을 잡았습니다. 자, 아, 여기 이렇게 돌아 나오는군요. 중앙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아, 자,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최인규 선수가 조금 앞으로 많이 들어가 네.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돌아 나오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제1고등학교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 수비수의 적용은 굉장히 실책이에요. 네. 네. 여기 지금 사람 들어가서 안 나가시는데요. 자, 제주 제1고는 뭔가 지금 공격을 펼치기 위해서 네. 지금 뭐 다양한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슈팅 샷이에요. 아. 중거리 슛이 약간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엄태준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자, 제주 제1고는 지금 공격을 뭐 어떤 공격을 펼쳐야 될까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지금 첫 번째 패스라든지 이제 두 번째 패스에서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패스 미스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를 줄여야만 어떤 공격의 형태를 좀 띌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주 제1고등학교거든요. 네. 자, 엄태준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슛이 네.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 좋네요. 나가지, 대웅아. 여기서 주신 힛을 울렸습니다. 자, 제주 제1고의 프리킥. 최환이 바래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돌려줍니다. 자, 하프라인 밑으로 한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네. 내려와 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자, 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넘어옵니다. 헤딩. 공 흘렀고요. 자, 경희고등학교 잘 간수를 해냈습니다. 구대영 선수가 앞쪽으로 공을 뽑아줍니다.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자, 또 올라가나요? 자, 지금 또 패스를 왼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좁은 지역에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잘 빠져나왔고요. 자, 반대쪽으로 줘야죠. 네. 자, 반대쪽을 봤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전환 속도가 조금 네. 느립니다. 이번에도 또 공격이 차단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 제주 제일고등학교의 플레이가 조금은 답답하게 보입니다. 네, 좀 아까 장면도 패스 횟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패스의 지금 질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네.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앞쪽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스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용적인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러질 못하고 있는 네. 게 지금 흠이라고 할까요? 네. 단순히 공 소유권에만 조금 네.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자, 주심 휘슬 울렸습니다. 아크서클 부근에서 제주제일고가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자, 지금 경희고등학교는 지금 선수 교체를 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린 장면 다시 보시죠. 여기서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의 선수 교체 있었습니다. 17번에 신종후 선수가 투입됐고요. 네. 그리고 34번에 김영근 선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김영근 선수 오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반 41분 정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책임져준 김영근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제일고등학교가 앞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수비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하지만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는군요. 자,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아직 전반전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아, 슈팅으로 가져가기 직전에 막아냈습니다. 김병표 선수의 수비. 자, 제주제일고 지금 수비진들이 지금 집중을 네.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수비수들 간의 유기적인 지금 조합도 지금 협력 플레이도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잔실수들이 저런 위치에서 나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죠. 수비가 실수를 하면은 그거는 거의 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첫 번째 골 장면도 어떻게 보면 수비수가 네. 한 발 앞에서 걷어냈더라면 골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미스를 울렸습니다. 보시면 이미 길을 좀 네. 들었는데요. 오프사이드 네. 선언이었는데요. 에이, 병표야, 에이. 자, 전반전 43분여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희고등학교가 네. 1-0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경희고등학교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플레이가 굉장히 끈질겨요. 끝까지 네. 따라 붙거든요. 네. 자, 한 번에 또 길게 네. 넘어왔습니다. 경희고등학교의 계속되는 공격인데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의 저 남윤창 선수의 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네네네. 부럽네요. 자, 좋아요. 뒤쪽으로. 자, 앞으로 나와야죠. 자,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윤창 선수가 입이 먼저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네. 터치라인 아웃. 자, 지금 제주제일고는 지금 한 번에 찔러 넣는 지금 긴 볼로 지금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저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패싱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아, 제주제일고로서는 조금 아쉽고도 좀 답답한 경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경기 템포가 정말 좀 눈에 보인다 싶을 네. 정도로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공을 빼냈습니다. 자, 하지만 휘슬이 불리지 않았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 상황인데도 네. 집중력을 조금 더 가져야 네. 되겠습니다, 선수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수 앞에 달고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수비수들이 협력 수비를 해냈는데요. 네. 상당히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공을 빼냈습니다. 자, 좋아요. 네. 하지만 또 경희고등학교가 공을 빼내는군요. 정말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좋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올려주고요.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제주제일고등학교의 경기 32강 경기 1-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정찬용 선수의 한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자,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패싱 게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공격이 진행이 되고, 하지만 지금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좀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반대로 경희고등학교는 이제 한 골을 집어넣는 이후로는 튼튼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한 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찬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동안 감독들이 또 라커룸에 들어가서 얘기를 또 해주겠죠, 선수들에게. 네, 그러겠죠. 제주제일고등학교는 결국에는 선수를 이제 뭐 바꾼다든지 교체를 네. 한다든지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경희고등학교는 계속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협력을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네. 자, 제주제일고 같은 경우는 현대훈 선수라든지 이런 공격진들의 한방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0 대교 눈높이 고등리그 왕중왕전 32강 제주제일고등학교와 경희고등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